크리스마스 선물에 뭐야 사은품창 끼어 있었는데 괭이들한테 장난감이 하나 있길래 까갖고 한번 던져줘 보겠습니다. 놀지 안 놀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아갖고 사람 손가락 두 마리 되는 벌레 모양입니다. 로봇 버그, 로봇 버그 버그가 이제 벌레니까 이렇게 있고 무당벌레 되어 있네요. 손가락 말하니까 건전지는 수은전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배터리는 LR44 건전지 한개 사용인데 수은전지 손톱 말한 거그 수은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 팁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시 다리를 바깥쪽으로 조정해 주세요.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방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지를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작동 방법은 제품을 뒤집어 스위치를 왼쪽으로 켜면 윙윙 모터 진동과 함께 작동합니다. 사용 시에만 효율적으로 전원을 켜주시고 건전지 교체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아새끼들한테 줘보겠습니다. 늙은이들은 아마 안 넣을 것 같고 분홍이나 뭐 캔디 정도가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은전지는 뒤에 하나 들어있고 조그만 그 아주 작은 나사 못을 열어야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쓰실 거고 온오프 버튼은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써 진동이 오긴 옵니다. 소리 들리시죠? 여기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일단 지랄 맞게 움직이니까 괭이들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예상했다는 대로 늙은이들은 전혀 관심 안 보이고요. 분홍이 한살 차, 분홍이랑 그 정도네요. 캔디가 관심을 보입니다. 백악관집이니까 이거 완전 저 거북이네요, 거북이. 아, 이거 안 되겠네. 백악관집 버리니까 꼼짝을 못 하는데 계속 그냥 후려쳐버리니까 까지 퍼집니다. 한번더 쳐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기 전까지는. 집사가 바빠갖고 저기 뭐야 그거 낚싯대 흔들어지기 귀찮을 때는 이거 던져주면은 알아서는 그냥 저기 에너지 소비를 할것 같습니다. 낚싯대 흔들 때 손목 아프고 귀찮을 때 그냥 요거 손톱 마른 거 무당벌레 던져주면은 그냥 지그들끼리 알아서 노니까 집사의 수고를 좀 덜어준다는 정도는 되겠네요. 예상했던 대로 세 마리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늙은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LR44 수은 전지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손가락 두 마디 되는 무당벌레 장난감 크리스마스 선물에 껴왔던 거 한번 시간 날때 고양이들한테 던져줘 봤습니다.